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알아보는 법 첫 번째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궁합입니다. 궁합.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런 궁합이라기보다 결혼 상대를 만난다는 건 찾는다는 건 여행의 동반자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맞는 사람이나 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야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지겹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궁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거는 가치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최소의 셀로서 분명히 가정사역의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치거든요. 가치. 그런데 그 가치가 서로 비슷하지 않다면, 전혀 다르다면 그 가정은 되게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가 좀 비슷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세 번째, 즐겁게 사는 사람인가? 이거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인데요. 기쁨, 즐거움.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같이 덩달아서 즐겁죠. 그래서 인생이 좀 무료하지 않고 끝까지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좀 즐겁게 사는 사람과 결혼하면 함께 덩달아서 행복하겠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법. 한 시간 이상 대화했을 때 더 대화하고 싶은가? 이것도 첫 번째 요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결혼을 했다라는 건 내가 이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대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평생 대화하겠다는 사람과 한 시간을 대화했는데 너무 지겹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고 할 말도 없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지겹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만나면 내가 초라해지는가? 아니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가? 이건 인성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좀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좀 조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면 결국 내가 그 조건보다는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깔보거나 그러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의 하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겠죠. 그 사람과 만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되게 내가 하나씩 초라했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립적인 사람인가? 뭐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가족,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겨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되게 피곤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지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부간의 갈등,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남자를 만나면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에 빠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진실성인데 그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헤어지는 커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함이 의심스러워서 거짓말을 자주 해서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미리미리 좀 예민하게 섬세하게 잘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보이는 게 다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평생 밥벌이 할 기술 한 가지가 있는가? 이거는 성실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장기 이런 것들을 미리 잘 발견해서 잘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평생을 또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제 기술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동물, 아이, 장애인과 같은 그런 약자들을 잘 돌보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감의 문제입니다. 공감의 문제. 나에게만 잘해줄 수, 나에게만 지금 잘해주더라도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또 언제 돌변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잘 관찰할 때 이 사람이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좀 있다면 그럼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근데 공감의 능력은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시선, 그것은 굉장한 용납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좀 함께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따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사람은 완전 신비주의, 또 어떤 사람은 또 완전 강해설교, 구구적인 보수 기독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맞아야지 서로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신앙의 결이 좀 비슷한가,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를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맞는다고 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급하시다면 더 낮춰도 되고, 여유가 있으시면 더 높여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기준보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관점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열 가지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걸 또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법 10가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